그만 일어나세요. 궁탄을 깨우는 의문의 무리들. 넌 뭐야?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궁탄이 기습적으로 달려들어봤지만 사람을 겨누라고 있는 칼이 아닐 텐데. 삼촌. 이제 말해, 네가 누군지. 그래요, 궁금하겠군요. 우리에 대해서. 무와 허의 공간. 우리는 그곳에서 당신을 기꺼이 꺼내줬죠. 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네요. 하긴 지난 세월이 오래니. 반과 궁탄은 정염기를 상대하기 위해 반인 반요 주살승으로 키워지고 있었죠. 궁탄 그리고 반! 너희들은 금강조의 주인이 됐다! 그 금강조로 정염기를 죽여 그 살생의 업으로 탐나와 어지러운 이 세상을 지켜내라! 그것이 살아남은 너희들의 소명이다. 한편 원정은 세상을 지키기 위해 결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일어나거라. 다시 해라. 못하겠습니다. 네가 여기서 그만두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안 했더냐? 그래도 좋으냐? 원정은 짐승처럼 키워지고 있는 반과 궁탄을 가여워했고 마침내 이들과 함께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원장! 왜 이래? 나 때문에. 버리고 가자. 안 돼! 도망쳐야 돼. 안 그럼 우리가 죽어. 원정 선사께서 대의보다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려 계신 줄은 알았지만 그런 일까지 버릴 줄은. 반이 돌아왔습니다. 여기는 쓰러진 널 반이라는 그 주살승이 업고 왔다. 그럼 그 애들은 아마 처죽음이 되겠지. 봐라, 네 운명을 피해 도망친 결과를. 인과율이 뭔지 말해 주었지. 너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을 겪는 것이야. 제가 만약 결계를 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게 힘이 있다면 두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럼 됐습니다. 15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반과 궁탄. 왜 그랬어? 뭐가? 네가 죽인 사람들, 정연기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냐고. 내가 그랬어? 반. 오랜만이야. 원정 성사께서 일이 장성하시어 결계를 칠 힘을 갖추셨다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종령, 제가 결계진을 새로 그리면 이 세상의 정연기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계를 그린 후엔 반과 궁탄을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어떻게 된 거야?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이번에 보름이 지나면
내가 이 섬의 결계진을 새로 그릴 거야. 그리고 나면 너희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종령께서도 허락하셨어. 하지만 궁탄은 원정의 말을 믿지 않았죠. 너는 원정 성사를 믿어? 난 안 믿어. 원정이 결계를 쳐서 정염기를 다 없애고 나면 더 이상 사냥시킬 일이 없는 사냥개를 그냥 놔주겠어. 분명히 다른 정염기들처럼 없애려 하겠지.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원정이 그냥 보고만 있지만 않을 거야. 원정도 결국 그쪽 사람이야.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돼. 날 따라오거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 원정 성사가 결계를 그리는 동안 너희의 몸과 마음을 청화시킬 의식을 거행할 테니 너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장막을 걷어라. 불을 붙여라. 궁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종령은 반과 궁탄을 세상에서 지우려고 했고, 이제 원정이 결계를 완성시키면 이 세상에서 악은 사라질 것이다. 정연귀의 기운을 이어받은 너희를 정화된 세상에 남겨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도 이제 그만 쉬거라. 그런데 누군가의 수작으로 깨져버린 봉인. 원정아, 멈추면 안 된다. 계속해. 백주또, 제가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원정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연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어서 결계를 치거라. 어서! 지금 결계를 치지 않으면 이 탐나 땅은 물론이고 바다 건너 모든 생명까지도 살아남지 못해. 모두가 죽고 말아. 많이 정연기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제가 결계를 치면 반도 같이 봉인되고 맙니다. 저 아이는 이미 인간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 원정이 몰랐어. 이젠 상관없잖아. 여기서 멈춰. 너희 둘 다 나와 함께 가자.
원정의 희생으로 궁탄은 무적행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금백주는 원정이 완성하지 못한 결계를 대신해 자기 자식들을 돌하르방으로 만들어 정염기들을 봉인했습니다. 무들 가슴은 하나인데 자식이 마흔여섯이라. 그래서 이 가슴도 마흔여섯으로 갈갈이 찢겨졌단다. 또 그 소리. 우리 할망 취했네. 믿을래도 좀 재미난 걸 믿든가. 가끔은 믿어야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 쳐. 그래서 그 자식들은 다 어디 있는데? 서럽게 서 있지. 어디 있는데? 아, 어딨어? 궁탄을 깨운 무리는 백백교였는데요. 이들이 궁탄을 깨운 목적은 종령이라고 있었어요. 그다도 잘 아는. 종령을 한다고? 나름 소신도 있고 기계도 남다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죠. 너희 새끼 정체가 뭐야? 그자의 의식을 조종했어요. 대장사에서 주살승을 기르도록 원정성사를 죽일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어요. 반, 그자와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을 다시 깨우는 것은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한편 원정처럼 결계를 치기로 결심한 미호는 금백주를 따라 수련을 시작하는데, 한 번만 말할 테니 새겨들어. 결계라는 것은 무릇 기의 묶음이다. 이 모든 것을 네 몸 안으로 받아들여 갈무리하고 그 기가 단단해지면 마음속에서 엮어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야 해. 기를 엮어서 내보내요? 어떻게요? 어려워할 것 없다. 네 속에서 빛이 바라면 된다고 했지. 네 안에 든 것이 있어. 장상명주. 그 안에 기가 가득 차면 저절로 빛이 발할 것이다. 힘들면 하루 정도는 쉬어도 돼. 지금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이라니. 서둘러서 되는 일이 아니니 그런 것이지. 언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붙이셨으면서. 먹고 하거라.
허기지면 수련을 할 수가 없어. 궁탄을 삼촌이라 부르던 염지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며칠 더 있는다더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할망 얼굴 상한 것 좀 봐.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나? 쌤은 못한다고 할망 집에서 합숙까지 하는 건데. 내가 할망 주려고 도시락 싸가는 중이었어. 아이고,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 챙길 줄만 알지. 빨리 밥 먹으러 가자. 잘 키우셨네. 뭐 어떤 애도 안 굶어 죽겠어? 내놓기가 겁나지. 응, 가자. 여기. 아이고, 많이들 차렸네. 가자. 아, 맛있겠다. 어디선가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아일랜드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티빙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뵙죠.